나의 젊음을 내게 줘.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공연 읽어주는 남자가 소개할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청년이 주인공 도리안 그레이입니다. 도리안의 아름다움에 반한 화가 베질은 도리안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자, 헨리, 이쪽은 내 그림의 모델 도리안 그레이. 도리안, 이쪽은 헨리 워튼경, 옥스퍼드 대학 동창인 내 오랜 친구. 전혀 알 필요 없어. 쓸데없는 말을 자주 하거든. 반가워요. 반가워요. 쇼팽 좋아해요? 네. 쾌락주의자인 헨리가 등장하면서 도리안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쾌락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정신의 쾌락이야. 인간의 도덕에 대한 잣대도 진화해야만 해. 속박과 죄의식에 억눌리지 않고 진정한 쾌락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난 도리안 그레이를 통해서 그걸 볼 거야. 도리안은 헨리의 유혹으로 불멸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결국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초상화와 자신의 영혼을 맞바꾸고 맙니다. 불멸의 아름다움을 갖게 된 도리안. 그는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초상화는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데요. 난 더 이상 나는 허상일 뿐. 말고 이 중에 부러진 심장 아픔 네 영혼 난 이 손에 숨 쉬는 진실 난 다시 찾으리라 지나버린 그 순간 나의 약향 가득했던 내 아름다운 그 젊은 그 순간 그레이가 아름답다고 말해. 도리안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초상화를 그린 화가 베질까지 살해하고 맙니다. 세상을 얻어도 영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마가복음 8장 36절. 타락의 끝에 선 도리안. 헨리마저 곁을 떠나면서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베질이 그렸던 그 아름다웠던 너! 너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변질된 아름다움! 파멸로 이끄는 영원한 삶. 도리안은 이 저주의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요? 뮤지컬계의 블루칩, 김준수의 화려한 안무와 연기가 돋보이는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